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면 나온다 그랬네. 죽어서 여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오호에.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우와! 강아지들. 오! 깜짝이야. 진짜 귀엽다. 안녕. 개들한테 냄새가 좋다. 근데 내 가방 안 돼. 뭐 이거 뭐 마시는 것도 돼. 아메리카노를 드실라나? 드시겠지, 어린이이시니까? 내가 사놔야지.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내 지갑. 내가 커피를 사놔야지. 아니, 괜찮아. 근데 저기 진짜 좋다. Yeah. 아 진짜 귀여워. 싸우지 마. 얘가 여기 1인자인가 보구나. 강아지 있고 고양이 있고 함께 아 진짜 긴장돼. 아 시원해. 아 감사합니다. 예. 오 과자 역시 잘 먹겠습니다. 먹고 싶냐? 온몸이 경직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요.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있을지. 편하게 형이라 불러라. 그러시면 이제 또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 형이라는 말이 또 나올지. 안 돼, 내 거야 이거. 어? 야! 야! 얘 나이가 되게 어린가 보구나. 내 거야. 야, 이 덩치 큰 놈들이 애교 훨씬 많다니까. 얘 진짜 멋있게 생겼다. 내가 나중에 키우면 이런 게 키워야지. 어, 갑자기 긴장되지 왜?
안녕. 안녕하세요. 그냥. 나 마중 나온 거야? 와. 네. 너 동물 키운다고? 부산에. 부산에 고양이. 아, 고양이 부산에. 네. 부산아이가. 부산입니다. 사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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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까? 커피 사놨거든요. 아, 진짜? 아메리카노. 아이스. 네, 아이스. 좋아, 좋아, 좋아. 네, 지금 찾으니까. 오. 기다리고 있었어? 네. 그래? 아니, 과자. 과자를. 아, 팬분들이, 팬분들이 주셔가지고. 야, 아주 어렵구나, 진짜. 네. 이거는 우유 찍어 먹어야 되는데. 우유예요? 투 정국. 밥 잘 챙겨 먹고 배고프면 이거 드세요. 지영이가. 네. 지영아 하나 먹었다 내가. 강아지 동물 너무 좋아해서 동물 네. 좋아한다고 해서. 네, 저 동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애견 카페는 사실 우루루 한번 가봤고 네. 단둘이는 처음이야 처음. 네. 저도 혼자 가봤는데 누구랑 같이 오는 것도 처음. 에릭 형이? A 형. 어 A 형. 형도 A 형. 아. 편하게 형이라 불러. 네, 지금 벌써요? 오이구 이쁘라. 프로그램 특성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 하는 건데 네. 이게 처음으로 네. 선후배 이렇게 만나서 이런 데이트를 처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 네. 어 재밌겠다 해가지고 나는 상대가 누군데 딱 물어봤는데 본 적 있지? 네. 기억나지? 네, 기억납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복도에서 이제 인상을 너무 크게 한다고 신화 선배님들이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인사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맞춰서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인사 선배님 봤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좀 어수선하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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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먼저적으로 많이 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빨리 신화하면서 신화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을 알릴 수 있는데 어떤 좋은 그것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 네. 아, 뭐 둘, 셋, 방탄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퍼스타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파이어! 와 신기해 지금 이 네. 상황이. 하다 보면 그런 거야. 나도 예전에 서태지와 애들 알아? 네. 나 서태지와 애들 열렬한 팬이어가지고 네. 오자마자 사인 받았었거든. 사인. 아, 진짜. 사인 받고 있을 때. 그때 나도 19살 막 이럴 때였는데. 신기했지. 아, 저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좀 신기하네. 네. 되게 리스펙을. 아. 멋있게 동료에서 오래 만나는. 이제 가수가 그렇게 막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그 신화 선배님 보니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멋있는 직업이지. 이렇게 살죠. 연말 시상식 때. 저희가 이제 신화 선배님들 무대를 두 번이나 했어요. 또 와, 나도 저렇게 추고 싶다. 방탄소년단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봤어요. 네. 아, 멋있어요. 네, 완벽하게 잘 소화해내더라고요. 나는 그거 좋던데? 쩔어. 쩔어요? 어, 제가 쩔어 때 이제 좀 반응이 많이 좋아가지고 눈빛 좋다. 눈빛 좋아. 아 정말요? 아, 몇 년 차지 이제? 저 이제 3년 차입니다. 아 했으면 4년 차인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어때? 처음에는 이제 막 쫓기는 방향으로 좀 정신없지. 정신없이 했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좀 알아가면서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사투리 섞여 있네. 네 아직 못하셨습니다. 왜? 그냥 고치지 마. 그냥 밀고 나가. 네, 저도 고치기는 별로 워낙 고치기 싫은데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연기 쪽 관심 있구나. 아니 관심이 있지 않은데 막상 또 싫지 않아서 이거 나중에 만약에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97년생이라고? 네, 97년생입니다. 이제 순서예요. 나이가 별로 부럽지 않다 생각했는데 손살이 좀 부럽네요. 이 꽃하고 향수를 사줘.
7년에 나는 데뷔. 초반에 초반에 SM 계약해가지고 아. 연습생으로 있었지. 아, 그렇지. 이야,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네. 네. 데뷔 9년 차. 9년 차. 와, 내년 20년 차고. 사실 만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네. 그냥 정국이를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왜냐면 정국이가 형을 많이 이제 어려워할까 봐 그 어색함 네. 좀 없애기 위해서 내가 좀 리드해서 해서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얘기 좀 하다가 네. 운동도 좋아한다고 네, 운동 좋아해요 이제 운동은 이제 보통 재미있는 근력 운동을 좀 생각해봐서 이제 클라이밍을 클라이밍 해봤어? 암벽타기 진짜 어릴 때 해봤어요 아 진짜 어릴 때 네, 어릴 때 해봤어요 이제 어머님이 암벽등반을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좀 많이 따라 했었어요 자 1번 오른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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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왼발. 팔 바꿔서 왼손 왼손 3번 3번 에이. 발 바꾸고 여기 팔 오른발 여기 잘하네 그리고 올리면서 4번 4번? 그래서 만나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없었어? 그게 지금 좀 신기했어요 뭔가 오래가는 그지? 네 왜 우리도 안 싸웠겠어 어렸을 때 우리도 뭐 연습생 시절부터 쭉 왔기 때문에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데뷔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 우리도 막 정신없이 너처럼 한 3-4년간 막 이렇게 정말 너무 기계처럼 보였어 그렇게 다투가면서 싸워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더라고 성향도 알아가고 성격도 알아가면서 한번 고비로 막 그게 이제 그거야 욕심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서도 서로 이제 다 오픈을 하고 다 얘기했어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제안을 했었고 지금 분위기 우리가 어찌됐건 찢어놓을 것 같은 분위기가 올 것 같아서 그거 좀 막고 싶어서 왜냐면 이걸 놓치기가 싫었거든 신화라는 팀을 놓치기도 싫었고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가까워진 거야 또 왜요? 굉장히 지금 아, 네, 맞아요. 대박을 쳤잖아 그래서 네. 에릭도 자기만 생각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자기가 잘해야지 신화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헤어지자 제대로 헤어지자 오 맛있어 네, 저희도 딱 살짝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선배님들처럼 뭔가 앓고 있고 막 혼자 생각하고 있고 안 그러고 저희도 다 얘기하거든요 또 모티브는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좀 신화 선배님들이 뭔가 진짜 오래 가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딱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도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신화를 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밴들도 있어 신화 선배님들 우리가 이걸 놓으면 밴들도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우리 뭐 영원히 하겠습니다 뭐까지 가겠습니다 뭐 말로 뱉어서 나중에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 그게 너무 싫어서 최대한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키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하고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어떻게 좀 마음 좀 편해졌어? 뭔가 좀 오늘 뭔가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리드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진짜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무 살에 어떤 그 부담이 있잖아요 정국이 나 가려도 돼요 네 그래서 버티면 되죠 네 일단 뭐 몸 좀 풀러 한번 가볼까? 몸이요? 클라이밍 한번 해볼래? 네. 예뻐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픽셋 타면 되는 거야. 자, 가방 뒤로 나오네. 잘생겼다, 이제. 나 이렇게 못생겼니? 나 이렇게 못생겼어.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제가 왜? 원래 바가지 머리거든요 지금 진짜? 근데 컬 좀 텍스처 좀 넣으니까 머리가 더 짧아져가지고 부산 갈래 부산! 부산 좋아요? 부산 좋지 너 부산 1년 두세 번 가 제가 부산 고향인데 부산을 잘 몰라가지고 아 진짜? 네 저 또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자, let's go. 힘들죠 이거 안 했던 건. 힘든 코스는 되게 힘들어. 그게 그냥 짚고 올라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레벨 따라서 순서도 붙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듣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있어. 형은 외국 투어 나가도 운동복 항상 가져가서 운동해. 저도 해외 이제 좀 자 투어 시작해서 자주 나가는데 헬스장 꼭 가요. 중국 많이 가? 중국요? 중국말도 잘하겠는데? 아니요. 네, 일본어만 조금. 진짜 기호 다이조 잔아이 됐어. 잔아이 됐을까? 기호 타노시. 아 타노시 됐어. 여기까지. 축구도 좋아해? 구기 종목은 제가 딱히 이렇게 하는 게 없구나. 예, 축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못하니까 지금. 너는 뭐, 좀 더 못해? 개발이라고 하지. 길을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형은 길을 한번 가면 아니죠. 아 진짜요? 길을 너무 잘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있네. 인간 내비게이션? 인간 내비게이션? 아, 전 직진치거든요. 아 진짜? 예, 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연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땄어? 성인 되자마자 땄어요. 전 성인 딱. 성인 되자마자? 네. 뭐 운전해봤어요? 막 도로에서는 운전 안 해봤고요. 그 에필로그 영상 촬영하는데 이제 되게 넓었어요 공간이. 매니저 옆에 앉히도 좋고 운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방탄 뭐 멤버들 다 이번에 면허를 많이 딴 것 같더라고요. 네. 비도 따고. 저랑 허비 형만 한 번 했다고요? 네. 비 형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그 뒤에 또 붙고. 용서해줄게. 운전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나중에 서울에서 시간 될 때 얘기해. 형이 아, 진짜요? 나가서 운전 가야죠.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형은 사실 전국이 만난 데서 잠이 안 왔어. 아 진짜요? 김구리한테 뭘 해줄까. 저 이제 배우다는 망가지면 저는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사람이 사람 알아가는 게 별거 없거든. 마음이 열면 마음 열리는 대로 해서 같이 얼굴 보는 거 밥은 먹었어? 뭐 좋아해? 저요? 저 뭐 고기. 고기. 저 웬만한 거 진짜 다 잘 먹어요. 딸기 왕성 할 땐 고기야. 고기를 먹어야 속도 크고. 고기 먹었는데 안 컸어. 고기 먹었는데 안 컸어. 나왔습니다. 형이 운동하는 데인데. 네. 오늘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아 진짜요? 네. 클라이밍 재밌어. 빠지면 진짜 재밌어. 이게 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여기가 이제 클라이밍 코스. 자 일단 갑자기 막 하면 안 되니까. 네. 몸을 풀어야 돼. 네. 자 어깨. 어깨를 이제 어깨가 제일 중요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반대로. 자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찢어요. 그리고 여덟. 자, 그리고 자 고개 당겨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자, 여덟.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어느 정도 풀었어? 네. 자, 이제 클라이밍을 이제 할 텐데 먼저 보여줄게. 네. 이걸 좀 발라서. 네. 이거 바르는 이유는 미끄러지면 손에 땀 나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볼게. 파란 거. 네. 파란 거 레벨 1이죠? 네. 자 스타트는 딱
붙여서.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 진짜요? 붙어서. 어? 발을 왼발을 여기다 갖다 대고 오른발 여기다 갖다 대고 2번. 보통 이제 3번으로 가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근데 4번으로 하지. 4번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따라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에 손바닥에 흥근 붙여서. 또 왼손도 아 이게 이걸 잡으면 되는구나. 음흠. 볼을 잡아서. 스타트는 항상 양손으로 시작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하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붙여. 오! 100점. 안정적인 자세. 자, 1번 오른팔을 오른팔. 오른팔. 자, 그리고 왼발. 발 바꿔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2번. 왼손. 2번. 3번. 한번 발 바꾸고 여기 다 오른발 여기 잘하네. 그리고 올리면서 4번. 4번. 발 여기 바로 오른쪽 위에. 그리고 5번. 5번. 그다음 발 여기 여기 왼발 여기 내려와야 돼. 편하게. 7번 노란색 왼쪽 왼손 내려오고 오른발은 여기 앉으면서 9번. 앉으면서 9번. 그렇지. 9번. 7번 왼손으로 잡고 잡고 그다음에 그렇지. 그리고 발 바꿔서 오른발이 이쪽 중앙색 여기 있어. 잘한다. 여기. 15번. 저 끝이야. 손 모아. 양손으로 모아. 하나, 매달려. 셋. 하나, 둘, 셋. 끝. 성공. 잘하네. 처음이지. 네. 그러니까 발을 바꾸는 걸 되게 잘한다. 저쪽으로 한번 가시죠. 요거, 요거. 이게 레벨 몇이에요? 레벨 5. 5요? 몸 푸는 수준. 갈 수 있어. 아, 몸 푸는 수준이야? 왼손. 자, 왼손. 왼손. 오케이. 여기다 놓고 오른손 여기 왼발. 아, 오케이. 진짜 힘들어. 왼손. 오케이. 와. 왼손. 왼손? 으짜. 10번 오른손. 으짜. 와. 나요 저게? 나이스. 이 저걸 잡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노란색 마지막. 와 진. 가마 가마. 가자 가자. 아 가자. 나이스. 두 손. 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만할래. 아, 힘들어. 좀 앉아 있을게. 네. 아이고 어지러. 아이고 어지러. 그러면 정국이가 정국이가 물 물 좀 주세요. 네. 아니. 내가 봤을 땐 뭐 레벨 3, 뭐 레벨 4 뭐 걷더니 레벨 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레벨 4? 아니면 이거 하자. 볼더링 하자. 아, 그게 뭐예요? 오케이. 볼더링 굉장히 짧아요. 짧은 구간을 그거를 쉬우면 재미없잖아. 네.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 만한 그 동작을 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면 그걸 하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하면 돼. 이거 하나. 하나. 이거 둘. 둘. 이거 셋. 이거 넷. 이거 다섯. 끝. 오케이. 손을 잡았던 걸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발 위치에 있을 때 발을 올려도 돼. 이거는 와 여기서 힘드네. 왼발 어디야? 왼발 어디? 주황색. 오 잘했어. 왼손 가나요? 와 여기서 힘드네. 그리고 발 있잖아 노란색. 아래 바로 가나요? 아래 아래 와 이거 최 뭐야 이렇게 잘해. 바로 가시네요. 잘해. 해봐봐. 제가요? 아 힘든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야. 그냥 기분 좋아서 이러는 거야. 그냥 기분 좋아서 이러는 거야. 정국 화이팅! 이거 발. 발. 오케이. 오른손. 왼발 주황색. 왼발 주황색. 그렇지. 잡아. 오우, 길어, 여기가. 그다음 7번. 7번 잡아. 왼손 7번.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지. 예. 나이스! 아이고. 아, 잘한다. 아 재밌다. 이게 볼더링이야. 짧게 하면. 아 구간 정해져서 한 번에 좀 하는 거예요. 볼더링 하나 더 해볼까? 네. 오케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거 낼게요. 정국이 먼저 해봐. 네? 이번에. 그래. 아 다 발라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한번 싹 해보는 다 발라야지. 여기 봐. 됐어? 네. 화이팅. 여기 힘을 쭉 써도 되고. 왼손 나와. 그렇지. 왼손 나와. 그렇지. 나. 노란색이야? 가. 왼손으로 가. 그렇지. 녹색. 여기 있고 녹색.
오케이, 저도 스위치 손보고. 오케이, 잘했다. 내려. 아, 형님은 저 노래 한 거 해야겠는데? 어머? 너무 잘하네. 아, 어? 재밌어요. 어, 잘해. 여기 오른손 하고 왼발로, 왼발로.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그렇지, 누가? 그렇지. 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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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무 잘한다. 대박. 내가 힘든 게 아니야. 형과 좀 누워. 안 힘들어? 네. 아, 저 준비하고 있어요. 또 감동스럽게 또 이렇게 또 설레게. 심장이 쿵쾅쿵쾅. 아, 아. 아, 초코바. 야, 우리 애는 당 떨어졌으니까 초코바. 예. 네. 야. 오늘을 위해서 제가. 그치, 그치. 근데 고맙다. 우리 자유시간. 오늘 자유시간이야, 우리. 먹자, 먹자. 자, 건배, 건배. 건배. 어,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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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굉장히 네. 잘하지? 아, 잘해요. 진짜 잘한 친구야.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정국이랑 저랑 내기하죠. 밥내기. 아, 왜요? 스텝, 한번 오세요. 없어? 수영아, 컴온. 우리 매니저를 한번 해서 이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네. 매니저도 잘하거든? 아, 네. 이 정도 같이... 난이도까지는 안 가봤어. 아, 그래. 다 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서 우리 근데 여기 진짜 터질 것 같아. 야, 혈관 나오는 거 봐라. 와. 혈관 나와. 와. 와. 이거 야, 지금 손흡혈인데 이거 방송 보면은 맞지? 야, 야, 몇만 명 생긴다 지금. 멋있다. 멋있다. 아. 남자의 발이지 이게. 여기가 태백 산맥. 이 산키스 골짜기를 지나 백두 산맥까지 타고 올라가서 야. 멋있네. 멋있다. 재밌지? 어, 진짜 재밌어. 풀어줘야 돼서. 풀어줘야 돼. 아, 손 많이 묻혀. 이게 알베기야. 물을 한 손으로 못 잡아 먹겠어요. 이제 힘들지. 예. 네. 오른발. 예, 네, 왼발. 어. 야, 이거 진짜 땡긴다. 아, 왼손. 왼손. 자, 여기 왼발. 자, 이게 발 바꿔서 왼발. 나이스. 발 바꿔서 왼발. 오케이. 오. 오른손. 여기 잘한다니까. 손 모아. 여기 오른발 놓고. 손 모아. 손 모아. 자, 오른손. 어? 가자. 화이팅. 아, 짧나요? 아, 아, 짧아요. 아, 여기 다 짧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국 선수? 자, 아, 되게 오른손. 일단 되게 수줍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왼손. 네, 왼손까지 갑니다. 오, 오케이. 발 바꿔서. 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좀 짧나요? 짧아요. 발이 좀 짧나요? 짧아요. 자, 오른손. 가자. 갑니다. 왼손 갑니다. 왼손 갑니다. 쫙! 아, 예, 진짜야 지금 발 진짜, 바꿔서 왼발. 진짜 리얼로 합니다 지금. 어, 자, 표정 바꿔. 진짜. 야, 좋습니다.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자, 빠졌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왼발 올려. 여기 왼발. 왼발 올려. 왼발. 자, 여기 오른발. 자, 저 노란색.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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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똑. 야, 오른발 하지 말고. 뛰어 뛰어. 박수 박수 박수. 어. 여기도 터졌네. 아, 터질 것 같아. 리얼로 했네, 리얼로 했어. 조금 난이도 있는 거는 볼더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레벨 좀 있는 걸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목표가 있었잖아. 네. 정국이가 이걸 성공하면 네. 형이 고기 쏜다. 형이 고기 쏜다. 아, 진짜요? 응. 혹시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벨을? 레벨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내주는 거에 딱 있어서 성공하면 형이 고기. 바로. 바로 그냥. 땀 뺐으니까 바로 네. 고기 먹으러. 고기 반찬. 저요? 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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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뭐야? 숙숙하고.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콜? 오케이. 준비됐어? 네.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네. 그러니까 고기 한 점, 두 점, 고기 한 점, 세 점, 네 점 생각하면서 쭉쭉 가네. 그러다가 딱 일어났을 때 방탄소년단 애들한테 멤버들아 부럽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네. 그래서 아, 가자. 5당 내죠. 자, 시작. 두 손 모아. 여기 이렇게요. 아, 오케이. 오른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른발. 오케이. 자, 왼발. 가자. 왼손. 있어, 왼손. 자, 이거 오른손. 자, 이거 왼손. 자, 오른손. 자, 이거 왼손. 발 바꿔서 잘해, 왼발. 잘해. 바꿔서 잘해, 왼발. 잘해. 자, 왼손. 왼손. 오케이. 이거 왼발. 자, 이거 오른손. 손 모아. 오케이. 자. 오케이. 발 바꿔서 오른발. 오케이. 여기 11번 오른손. 자, 발 바꿔. 이거 오른발. 나이스. 여기 왼손 가자. 발 바꿔서 여기 왼발. 오케이. 여기 오른발. 범위다 범위. 왼발.
자, 여기다 발 올리고. 고기? 여기서 가자. 고기. 자, 고기. 자, 여기 왼발. 왔어, 왔어. 고기. 고기. 자, 이거 왼손. 고기가. 오케이, 이거 오른손. 아, 오케이. 고기. 오케이. 자, 저 위에 있는 노란색. 손 잡고, 오케이, 발 바꿔. 여기 오른발. 나이스. 밑에 거 왼손 잡아. 멋있다. 다 왔어. 오케이, 발 바꿔. 그렇지. 보라색. 어, 보라색. 오케이, 여기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고기 손 모아. 왜 이렇게 잘해? 야, 야, 여기 왼손, 왼손. 오케이, 오른발. 고깃집 예약시켜라. 다 왔다. 이제 여기 왼손. 진짜 나왔어. 야, 진짜 잘한다. 오른발. 이거 웬만해서 못해. 자, 웬만해서.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자, 발 바꿔, 발 바꿔, 발 바꿔, 여기. 잘한다, 우리. 야, 그 밑에 있는 이거 잡아. 다 왔어. 이거 왼손. 왼손이요? 발 내려, 발 내려, 여기 왼발. 그렇지, 그렇지. 여기 왼손, 왼발, 왼발. 여기 왼손. 여기서 손 모아서 이거 가면 끝이야.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왼손 잡고. 가자. 나이스. 자, 손 모아. 나이스. 손 모아. 나이스. 예. 나이스. 자, 손 모아. 나이스. 손 모아. 나이스. 예. 나이스. 자, 손 모아. 나이스. 손 모아. 나이스. 예. 진짜 힘들다. 와, 잘하네. 와, 근데 재밌어. 아. 경국이가 진짜 잘해. 소질이 아. 있네. 소질 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진짜 힘들어. 근데 진짜 잘한다. 진격. 선생님이 중간에 바꿨었죠. 아, 바꿨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조금 더 섞어갖고 여기서 네가 여기 갔다 다시 왔잖아. 아, 진짜야? 어. 섞은 거야. 아. 제가 성격 자체가 질기 싫어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뭔가 오기랑 뭔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뭔가 이민우 선배님이 하신 코스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고 또 고기를 사서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고기 얻어먹고 싶어서 네, 진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서핑보드로 하나 뭐 할까? 네. 그게 뭐예요? 서핑, 여기는 또 이제 클라이밍이 있고 이게 요즘에는 이게 서핑보드 보이지? 네. 서핑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코어 운동도 하고 다재다능하게 다 운동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와,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코어 쪽을 잡고 중심 밸런스, 몸의 밸런스. 서핑 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제가 스키류는 안 타봤어요. 아, 진짜? 무게중심 잘 잡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또 중심이 또 약하긴 살짝. 아, 진짜? 그러면 네. 바다라고 생각해. 바다라고 생각하라고. 바다라고 생각해. 그대로 일어나서. 아, 그렇지. 아, 진짜 이래요, 바다. 아. 자, 그러면 우선 서핑보드가 처음이니까 네. 위에 올라가서 이 서핑보드에 대해서 몸을 익히는 그거부터 아. 해볼게요. 자, 올라가서 왼발, 오른발 놓고. 좋아요. 오케이? 자, 오른발 한 번. 자, 왼발 한 번. 편하게. 하나. 둘, 딴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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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 쪽으로 다리를 모아주세요. 형님 왼발, 거긴 오른발이고. 자 여기서 다리를 벌리면서 스쿼트를 해줍니다. 하나. 자. 와. 그렇지. 자 다음 둘. 저. 어우 정국이 셋. 힙이 아주 좋은데. 정국이 힙이 넷. 아주 좋아. 자 다섯. 빠르고 뭐. 두개서 여섯. 아. 넷. 일곱. 오케이 일어서서 이제 오른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국이를 또 보고 싶다. 정국이를 또 보고 싶다. 아 예. 둘 셋.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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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바다에 서핑을 탈 때 하는 동작 롤링부터 테이크오프까지. 헤를 잡고 그대로 엎드려 주세요. 잡고. 주지는 롤링을 쳐주는 거예요. 롤링을 쳐주는 데 내가 이러면서 힘력을 못 받아. 그렇지. 그렇지. 온몸을 다 써서. 온몸을 쓰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무 개, 일곱, 여덟, 하나, 일곱, 여덟, 아홉. 너무 잘했어. 자. 중심력이 되게 있는데 이거. 파도 위를 딱 탔어.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테이크오프를 해주는데. 이 상체 들고 자 왼발을 끌어당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대로 머리 올려. 그렇지. 그렇지. 머리 올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오도방 나면 떨어도 돼. 자, 그래서 잘해. 잘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동작이 네. 자, 그대로 넣어서 하나. 버피 테스트랑 비슷한 거. 버피 하는 거야. 이 위에서 버피를 하는 거야. 버피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하고 일어났다가 또 반대로 반대로 하고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아, 힘들어. 씨. 아, 이거 10개 한번 대결 한번 하죠. 10개? 네. 너 즐기는 것 같다, 너. 아, 너무 재밌어. 아, 형이 운동 잘하는데 너무 자, 잘하네. 자, 하자. 자, 진짜. 방위가 예상한 방탄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야!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처리로 가! 박다리! 10개 시작! 여기 하나, 둘, 둘, 셋, 넷, 진짜 빠. 와, 다섯, 자, 어, 여보세요! 내가 졌어! 아, 손이 붙여가지고 아, 전복됐어. 근데 아. 잘한다 진짜. 진격. 나의 바다. 나의 바다. 재밌지? 예. 확실히 운동이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지? 예. 힘찬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지금. 바다로 갈까? 아니 봤을 때 프레임도 좋고 잘하지. 조금만 하면은 어깨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아, 저 어깨가 살짝 더 넓어지면 좋겠다. 아, 그럼. 아, 좋아. 어깨는 뭐 깡패로 만들어 줄게.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하자. 네. 트라이밍도 같이 하고. 이게 너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는 그 시기에 너무 이제 바깥의 생활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같이 하면 팀 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사회생활이야. 그죠? 사회생활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너가 미션에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럼 직접 셀프 구워. 내가 구워줄게. 아. 화물 가나요? 어, 화물 가야지. 고생했어. 아, 고생하십니다. 가자. 나 이런 촬영은 처음 봤어. 거의 우회형 저리 가란데? 어? 서핑 키스 한번 할래? 서핑 키스 한번 할래? 아, 재밌다. 재밌어? 진짜, 예. 아, 진짜 좀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와. 시간 나는 대로 형한테 연락 주고 와. 예. 일단 너무 좋고 갈아입어. 그래서. 네. 와, 진짜 재밌다. 아, 자유시간 때문에, 야, 형이 쪼꼬바 때문에 지금 어땠던 거야? 쪼꼬바 한몫했네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어. 고기 먹으러 가자. 네. 먼저 갈아입고. 보겠습니다. 개운하다. 네. 오. 아, 근육들이 저 번호. 번호 되게 쉬워. 오. 진짜 쉽지? 진짜 쉽네요. 어. 아, 이번은 좀 바꾸고 싫을 것 같아요. 한 10년 쓰고 있는 것 같아. 형형이라고 저장은. 민우 형. 신기하네요. 신하 민우 형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언제 딱 편해졌어요? 나 그냥 클라이밍? 딱 그거 했을 때 끝나고 나서부터 뭔가 살짝 그 벽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허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지? 네, 새로운 또 취미생활을 또. 그치, 클라이밍에 이게 매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남자의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고 네. 클라이밍을 하면 근력이 생겨서 더 생겨서 막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자고 나면 좀 늘릴 수 있어. 난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진짜 근데 센스가 있다. 운동 센스가 딱 보면 알거든. 몸을 쓰는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춤도 잘 추지. 요즘 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신화 선배님들이 추는 스타일이 뭐 좀 많이 다르더라고. 옛날에 막 진짜 보니까 동작이 너무 막 엄청 크고 기계적이 길고 막 길게 하니까 와. 저희 때보다 뭔가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칼군무. 네, 그러니까요. 진짜 딱. 지금은 좀 약간 프리스타일이 좀 많지. 네. 끼도 많이 부르고. 그렇지. 구성도 많고. 네. 98년 당시 데뷔 때 쇼미즈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리허설을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하잖아. 네네. 아, 정말 다리가 부러지도 그랬어. 그때 리허설 때 본방 때 진짜 다리 풀려가지고, 다리 힘 풀려가지고 첫 방 때 9명 정도의 팬들이 왔었는데 100명 정도의 어떤 소리를 질러주시니까 또 힘이 나가네. 고마웠어. 그리고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겠지? 그날 때군요. 야, 지금 10대니까 10대 애들이 거의 20년 가까워지니까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지. 한강도 가봤어, 한강? 네, 한강은 이제 좀 자주 이제 노래 들으러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강도 좋지. 한강이 뭔가 이어폰 끼고 딱 앉아있으면 되게 좋더라고. 좋지. 서울에 좋은데 한강이 되게 좋아. 네. 야, 사람이 많구나. 아, 여기 딱 들어가면 와, 고기다 먹자 고기다 와우. 야, 이거 좋네. 아, 이거 약간 이런 분이야. 와, 대박이다 여기. 오, 그러니까 아, 저는 뭐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형님 고기 드시고 고기. 싶어요. 뭐 가리는 건 없지? 네, 아, 저 진짜 다 잘 먹어요. 이거 먹자. 삼겹살, 닭꼬치, 수제 소시지. 주문할게요. 저기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주고받고 기브앤텍. 주문하실 그 세트 A 하고요. 세트 A요. 예. 그 다음에 그냥 김치만 원래 그냥 우리 김치찍 얼큰하게. 얼큰하게. 네. 알겠습니다. 김치. 그럼 세트 A랑. 네. 예. 많이 주요. 많이 주요. 많이 주요. 멤버들하고 이런 데 자주 와? 아니요, 아니요. 거의 모르지. 네. 멤버들이랑 또 이렇게 밥 먹으러 좀 자주 나와야 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네. 뭐 다 모이기도 힘들고. 우리도 뭐 가끔씩 시간 되는 친구들만 뭐. 지금 다 각자 따로 사시는 거죠? 그렇지. 너네 숙소 생활하고 있지? 아니, 아니, 숙소 생활. 숙소 생활이 좋아. 근데 저 편해가지고 숙소가 좀 시간이 지나도 되게 숙소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숙소 생활. 몇 년 했지? 5년. 5년? 5년 했어. 연습생들 다 같이 자다가 지금 이제 각자 방이 생겼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두 명씩 같이 한 방 쓰게 되네. 뭔가 또 이게 다 같이 자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집은 더 좁았어도 뭔가 이거 추억 같은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숙소 생활은 필수. 네. 아이돌이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젓갈도 잘 못해야 돼. 감사합니다. 젓갈질러 못해? 그러니까 연한 거. 아. 연한 거를 잘 못 집어요. 수저로 먹어. 연두부. 아, 진짜 연하다. 아, 근데 갑자기 허기지다 갑자기.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거요?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이렇게 있잖아. 네. 한식이 제일 좋지. 저 한식이 제일 좋아. 돼지김치찌개랑 아, 목살, 목살 좋아하고. 네. 순댓국 좋아하고. 추어탕도 좋아하고요. 어른 입맛이네? 네, 저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좀 나가서 뭔가 좀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편하게 형한테 연락해서 편하게 밥 먹고 형도 하는 게 별로 없거든 그냥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이제 운동이거든 일주일에 한 다섯 번 하거든 네, 와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국이도 내 주변 사람도 소개시켜주면 내가 또 정국 주변 사람도 소개받으면 좋지 동생보다는 누나 형들이 편한 것 같아요 형은 나도 네 나이 때는 연예인 친구 사귀는 것도 좀 막 부담스럽고 막 네. 이 친구가 맞나? 막 그러고 맞아요 내가 연락을 해도 되나? 막 맞아요 막 그런 게 있거든 딱 제가 그래요 그치 좀 먼저 좀 다가가는 그런 걸 좀 가져야 돼요 제가 먼저 못 다가가는 내가 오늘 너 성격 봐서는 막 잘하던데 아 진짜요? 되게 아까 내 운동하는 그 동생한테도 되게 보면 친근감 있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순간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게 자기가 편하다 생각하고 하면은 이렇게 말 편하게 하고 잘하네 그래서 맞아 제가 좀 친해지면 또 확 A형들이 그래 네. 나도 친해지고 내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내가 막 안 해 그 나라에 이제 춤추는 거 와우 진짜 크다 와우 아 맞다 사진 음식 사진 되게 많이 찍는 거 어 형이 찍어서 보내줄게 오. 솔직히 엄청 크네 진짜 크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대박이야 아 진짜 침 나왔어 이랬어 아 진짜 맛있겠다 사진 정국이를 배경으로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풍경 사진. 아, 그래? 네. 너 이거 들고 있어. V 해봐. 귀엽다. 웃는 게 이쁘네, 정국이가. 제가? 네, 웃는 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형도 형은 무표정으로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만 있으면 뭐 화났어 이런 거 난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어 컴플렉스는 없어? 그 웃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면 막 웃고 웃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걸 못해가지고 그게 좀 컴플렉스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 하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선후배 이렇게 만나서 평양산 소리 된 거를 바로 드시면 돼요 네 드시게 제가 퍼드릴까요? 오 맛있겠다 고기 들은 것 봐 와 아 침 나와 아 우리 정국이가 덜어준 찌개를 먹은 거야 내가 감사합니다 뜨겁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어우 진짜 맛있네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 밥 시킬까? 밥 국밥 먹을래? 아니면 벤또 먹을래? 벤또 먹어요 아까 그 도시락 도시락? 저 도시락 먹어보이네요 네 도시락 여기 도시락 두 개만 그 안에 뭐 햄이랑 소시지랑 소시지 조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잘 먹어야 돼 맛있지? 네 와 진짜 맛있어 우산 앞뜨릴 때 뭐라 해? 네? 까리 안에, 아니 까리는 아니지 찌기네 찌기네 살아있네 까리 안에는 뭐지? 까리 안에는 좀 멋있다 간신하네 와 황홀하다 명이나물 명이나물이랑 명이나물이라 해가지고 네 싸먹어봐 이렇게요 삼겹살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삼겹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아 근데 스태프분도 행복했다 어때? 우와 죽어? 죽어요 죽어?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좀 진짜 맛있네요 나물이 명이나물? 네 명이나물이 느끼함을 잡아야 돼 진짜 맛있어요 우와 와. 아, 감사합니다. 설계 도시락. 오, 이거 혼자 먹은 거예요? 이거는 설계 도시락. 계란을 톡톡톡톡 밥을 조금. 네.
김치 여기도 살짝 옮겨가면서 옮겨가면서 옮기고 이것도 옮기고 잡고 약간 네 세로로 세로로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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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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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어, 도시락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땐 이렇게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 옛날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히터가 있지만, 난로.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 위에 올려서. 마늘은 많이 넣었어요, 마늘. 근데 많이? 많이. 근데 너무 맛있어. 잘 먹어? 네. 맛있어, 맛있어. 아, 살에 걸렸어. 일단 물 먹어. 물로. 아. 핫팩 먹지 말고 조금씩 네. 조금씩 먹어. 네. 저, 저 콜라 하나 주세요. 콜라, 예. 아, 너 카메라 먹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자. 네. 한배 아, 와, 아 진짜 잘 먹네. 아 형은 잘 먹는 사람 되게 좋아해. 네? 잘 먹는 사람 되게 좋아해. 그리고 잘 먹는 사람 복스럽게 먹는 사람.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형님 후잉 좀 주실 수 있어요? 저거 윙 좀 싸가도 돼요. 아 그러면 그거를 담아드릴까요? 윙을 네 담아주시면 어? 한강에서는 또 치킨 그렇지 한강에서도 치맥 맞잖아 치맥 네 그러니까 어, 고맙습니다. 배부르다 졸린데 밥 먹으면 원래 졸리죠. 제가 운전할까요? 아니야 아 운전해? 어, 볼 수 있어. 곡도 써? 저는 이제 작곡만 해요.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는데 독하겠어. 아 진짜요? 응. 어느덧 형도 해보니까 150곡이 넘더라고. 어, 다 합쳐서요? 응. 작사만 한 것도 있긴 하지만 One more time? One more time요? Baby one more time. 아 진짜요? 진짜? 어 진짜요? 그거랑 아. 슈퍼스타 주얼리 거 사람들이 잘 몰라. 아니 내가 껐는데 자꾸 나오네 미쓰리. 미스킨? 미스킨. 그 노래 완전 유명했잖아요. 이거 아닌가 이거. 자.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잖아 사실. 네. 그러니까 춤을 좀 추는 애들은 리듬은 잘 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뭐 고립돼 있으면 안 되지. 항상 작품을 창작을 하다 보면 되게 고립돼 있어.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좀 들려줘 보기도 하고. 소화. 벌써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벌써. 강한 위를 갖고 있구나. 네. 고기는 원래 좀 소화가 잘 돼요. 운동한 만큼 먹은 거야.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아, 여기서 다 보자. 기가하네. 그러니까. 오, 연인, 여인이랑 와야 되는데 이게 남자랑 와서 온다. 네? 아.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와우. 와우. 아, 노래도 틀어주네요. 야, 이거 누가 오줌 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음악 틀고 와. 뭐 여기 딱 지금 딱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맥주 좋다. 다음번엔 우리 맥주 마시자. 네. 야, 예쁘네. 아, 이쁘다. 한가 이렇게 잔잔해. 진짜 좋다. 통화였어, 씨. 통화였어, 씨. 아, 맞다. 나도 기록을 난 거야. 이게 사진이나 이런 걸 좀 찍어야 되더라고. 어때? 편해? 좋아? 좋아요. 아주 좋다. 살면서 뭔가 안 해본 걸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드실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아니, 형님 드실 수 있어요? 저 상관없어요. 그냥 여행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행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한번 반나절 지내봤지만 그냥 해외여행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요? 나를 꼭 기억하는 다음에 형님이랑 같이 해외 가서는 이제 진짜 서핑 못하고 탱크보이 하나 더. 우리의 데이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 지다! 또 건강해야 돼. 되게 아파가지고 한 3년 고생을 했었고. 3년이요? 유경련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뭐 먹기만 하면 그냥 위에서 반응을 뱉으라고 하는 거야. 거시증도 아닌데. 아. 바쁜 스케줄에서 차 안에서 막 급히 먹고 막 내려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진짜 자기 관리,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 돼. 근데 가수라는 직업에 있어서 몸이 대단해요. 건강이 생명이니까. 사람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설명이 좋더라고요. 그냥 알아봐주면 좋고 하니까 좋고.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어딜 가도 연령이 없이 알아봐줘. 뿌듯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해주고 하면 되게 고맙고. 저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오래 기억에 더 남고 오래오래 가는 그렇게 되라. But why you're my mistress is you are. Just you. 평소에 이제 연락을 먼저 하면 해도 될까? 뭔가 내가 뭔데 뭐 이 사람한테 연락을 먼저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근데 오늘 형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내 안에 그런 자신감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자주 만났으면,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락을 꾸준히 자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저희 방탄소년단 진행이 진입니다. 얘는 처음이었고요. 그래, 얘는 처음 말이죠. 이야! 이사일리앤브레인버스는 저희가 콘서트 딱 끝나고 바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렇죠. 전국이 꽃프로 그 프로그램이 방송을 했다길래 보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일 위안에 봤거든요. 아, 봤어요? 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이민현 선배님이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야 인사? 콘서트 네. 네.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한번 혼낸 뒤로 그러지 않았지. 보시기 전에 딱 그걸 알아야 돼. 얘가 우리 앞이랑 달라. 이야. 나도 날 잘 몰라. 봤어? 아, 봤어요? 중간 중간 봤어. 조금 날 수 있는 보조링을 해야 되고. 보조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레벨 좀. 개인적으로 약간 목표가. 전국이 뭘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이걸
이거 저번에 나왔는데 정국이가 이 매니저님 거예요. 그분을 이겼어요. 이겼다고? 나 이겼어요. 자 여기 왼발 올려. 여기 왼발. 오오오. 오오오. 야. 오케이. 자 이거 오른손. 손 모아. 발 바꿔서 오른발. 고기 반찬. 나 이제 고기 타는 걸 얻었어 그래가지고. 정국이도 최근에 면허 땄잖아. 그죠. 준비됐어. 네. 근데 확실히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고기 한 점. 아, 재밌었다. 매번 느끼는 거죠. 재밌었어. 확실히 이내 선생님이 되게 연차가 좋으시잖아요. 확실히 정국이랑 있으니까 뭔가 더 남자다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동치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훨씬 더 뭐 뭔가 정국이도 되게 크다고 느꼈는데 네, 형이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말해주면 안 될까? 형이 영상에 집중하느라고 또 진짜 네, 잘해 이러니까 맨날 나를 던지지 숙소에서 힘이 세져가지고 형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형 어떻게 안 하는 거지 난 어떻게 당하고 있다니까 어디였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와 지민이다. 와 지민이다. 와 지민 형이다.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이제 우리 진짜. 자, 자. 우리가 발 올리고. 고기. 그래서 가자. 고기. 자 이제 왼발. 왔어 왔어. 고기. 고기 살면서. 고기. 고기 반찬. 네 뭐 좀 먹을 것 좀 되게 좋아한다. 맞나 나 던지고 갑자기 다 먹으면. 오른발. 오케이 발 바꿔 잘한다 진짜 보라색 형 잘해요 이거 형 장난 아니지 형 장난 아니지 나 이거 좀 하셨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고기를 안 사주셨을까? 아니 이런 선생님이 사주셨을까? 정국이는 정국이었으면 안 사줬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국이었으면 이겨도 아 형 그래도 제가 동생인데요 어떻게 제가 형한테 사줘요 이러면서 안 사줬어. 아 공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 정국이랑 같이 볼링을 치러 갔어요. 우리 지갑 없다고 해서 정국이 빼놓고 이제 형들끼리 이제 내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갑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지갑이 있었어. 아메리카노 두 잔 아니 정국이가 야 진짜 잘하네 사기꾼의 소질이 있어 참 요즘엔 약간 동생으로서 이제 까부는 게 많아졌어 다 내 덕분이야 형이 위에서 이 가벼움을 또 이렇게 해주니까 동생들 마음속 가벼움을 표출할 수 있는 거 형이 너무 동생같이 제가 성격 자체가 즐기 싫어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성격 자체가 지기 싫어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뭔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맞아. 뭔가 이민우 선배님이 오기가 아니지 난 사기가 아니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서핑보드로 하나 뭐 할까? 네 그 뭐예요? 서핑 여기는 또 이제 클라이밍 있고 이것도 마카오 하던데 네. 저런 거 보니까 서핑보드 보이지? 네. 서핑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코어 운동도 하고 춤을 잘해 역시 몸 좋은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다르네 이제 코어 잡고 중심 밸런스 난 참들이랑 이런 거 찍으면 낚시하러 가자고 막 그런 거 하려 했는데 하다고 생각해 하다고 생각하면 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일어나서 좋은 게 하여튼 이민영 선배님이 이거 촬영 끝나고 난 뒤에도 되게 사주겠다. 뭐 서핑보드 사람이니까 올라와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카메라 없을 때 위치는 우리한테 이미지는 되게 무서운 멋있는 선배님인데 이제 또 친해진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잘해주시나 봐요 오케이 역시 잘한다 잘한다 저는 잘한다 자 왼발 있는 쪽으로 다리를 모아주세요 선생님 왼발 거긴 오른발이고 자 여기서 다리를 벌리면서 스쿼트를 해주세요 하나 자 작품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거 하러 갔네 지금 운동 진짜 좋아하는 그치? 케이콘에서 기억나냐? 다 옆에서 하루 종일 운동하고 있던 거? 대기 시간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거 하더라고. 오케이, 일어서서 이제 오른쪽으로. 진짜? 그래서 진짜 한마디 했죠. 근육도 지나다 보려고. 근육도 지나다 보려고. 운동할 때가 좀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치는 거 이제 욕심이 없어졌다. 지금부터. 나이는 거의 이제. 여기한테 서툰 게 있단 말이야. 울리면 쳐주는 거야. 일곱! 어, 날씨 좋네요. 어, 날씨 좋네. 하나, 둘, 일곱. 정국이한테 상황극을 제시하자. 정국이한테 상황극 중에 다섯 글자 안 넘어가는데. 아, 정국이. 정국아, 여기서 어떻게 뭘 해서, 야, 그랬지? 네. 정국아, 정국이 나 되게 열심히 뭘 받아치는 거 처음 본다. 뭔 글자가 되다니. 뭐냐지? 하던대로 말한 말이야. 이미 잘 찍었지만. 그렇지. 잠깐만, 민수 말. 오. 이럴 수 없잖아. 뭐 하고? 나한테도 안 그래요. 와우. 와. 운동 나. 운동 경기를 가면. 왜 뛰어넘는 거야, 바보야? 나의 바다가 나의 하늘아 정식씨 네 확실히 운동이 저한테 좀 재밌다고 아니 얘 진짜 몸이 힘든 거 되게 좋아해요 남들 다 지쳐있으면 혼자 계속 아 힘들어 아 이 느낌 좋아 이래요 내가 동국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다퍼 관에서 싸워가면서 서로를 알아보더라고. 한번 고기로 봐. 그게 이제 그거야. 욕심. 개인적인 욕심. 재계약 시점에서도 서로 이제 다 오픈하고 다 얘기했어. 안 그래도 우리가 한참 이제 그 얘기를 가끔씩 할 때였는데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종국이한테 물었죠. 저도 봤으니까. 근데 그 얘기 왜 우리한테 안 해? 너만 알면 팀이 유지가 돼? 너만 알면 팀이 막 행복해지고 막 그래? 우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들었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 내 이런 게임 하더라고요. 형, 이 춤 장난이라고. 됐어. 정국이 또 고기를 못 구워요. 안 굽죠? 아, 여기서 형들이 계속 구워주니까. 아직까지 구워본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진짜 고기를 못 구워요, 이제. 이제 한 번씩 해보던데, 나랑 있을 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형이라고 저장님 민우 형. 시키는 대신한 민우 형 이렇게 되고. 이제 얘가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뭔가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뭐가 없어. 그냥 뭐든 다가 없어. 아무런 그냥 감정이 없어. 그냥 뭐든지. 난 너에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 난 너에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 형 요새. 아니, 아, 예를 들어서. 아, 형 요새 예능 감정 있는 거 저런 모습 난 진짜 처음 봐요. 얘가 뭐지? 뭐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게임을 처음 할 때 저런 모습 보여. 아 좋아, 아 좋아. 너랑 있어 안 그래? 나랑 있어 안 그래? 형 잠 좀 자요. 아 너무 힘들었던 안무였어. 우리 맞아. 커버 많이 했잖아요. 커버 때가 진짜 힘들었어. 우리 안무가 더 힘들었어. 근데 진짜 진짜 멋있다. 커버 와, 이제 킹크를 프로그램 있었는데 네. 98년이면은 정국이 태어나고 다 네네. 내년 아니야? 1년도 안 됐어. 오빠 다리 풀려가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조마진 것처럼. 많이 봐주세요. 안녕. 말씀 너무 많이 해주세요. 안녕.